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흔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속죄일은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7월 1일에서부터 바로 10일이 지나는 7월 10일째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까지 일곱째 달에 그 앞에 열흘이 있는데 이 열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날을 욤키푸르라 그래요. 키푸르라는 거는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죄하다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었느냐 하면은 카파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죄함, 몸값을 배상하는 그러한 배상금, 죄의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키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속죄일은 그들의 죄를 누가 대신 배상한다는 거예요. 대신 그 죄를 속해주는 날이다라는 거죠. 속죄함을 입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 시편 49편 6절에서부터 8절을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떻게 속죄함을 입을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 재물로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그 죄사함은 이 땅의 값으로 지불하려면 절대로 누구도 그것을 대신 지불하여서 속량할 수 있는 부요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속량함을 얻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재물로는 속량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 그들은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성회로 모이고 그날은 안식으로 모여야 돼요. 그런데 그 성회로 모이는 그때에 기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 이 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그 절기 속에 있는 어떤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속죄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애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괴로운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그 전날 그 7월 1일 부터 10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을 하지만 특별히 7월 9일부터 그 다음날 10일까지는 그 애통하는 가운데에서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데 안식을 지킨다. 어떻게 애통하면서 안식이 되어지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냐 하면 그 애통과 함께 정결함을 입고 바로 15일부터 일어날 초막절의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 정집사님 레위기 16장 30절 3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 흘림은 속죄함을 얻는 안식의 필요성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자, 속죄일날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이 반드시 피를 흘려 대속죄물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식일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속죄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식이 없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는 이 안식은 바로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그게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죄사함을 받은 자유함이 있을 때 안식이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자이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바로 속죄일과 안식일이 같은 날 있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속죄일을 왜 안식일에 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또 그 속죄일날은 안식일이지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이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를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금식이에요.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그냥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바로 육을 벗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육의 모든 힘 또는 육의 양식, 육적인 어떤 노력을 다 벗어버린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인 거예요. 무엇을? 육체의 어떤 노력을 벗어버리는 날. 육체의 어떤 열심과 또 육으로 하는 일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날. 그래서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진정한 안식은 바로 내가 육체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금식할 때 육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금식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뭔가 기도 제목만 있으면 금식해요. 그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죄의 묶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아멘. 금식은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내가 스스로 금하면서 그 육체의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릴 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을 속죄 대속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속죄함을 얻는 안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진정한 육의 정욕을 끊어내는 금식을 할 때, 아멘. 그때 뭐가 와요? 괴로움이 오죠. 무슨 괴로움? 육을 끊어내는 괴로움.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망의 종이 되었구나,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애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그 주님의 피의 대속을 내가 영접하고, 아멘. 그리고 그 피를 회개와 함께 뿌림을 받을 때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생명을 누리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일에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느냐? 네가 육체의 것을 따라서 이렇게 육체의 죄 가운데 놓인 것을 스스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한 자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언약의 피인 거예요. 계속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 레위기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피, 영원한 제사함을 주는 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도 역시 누구를 말아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영원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교재 없는 사람은 빨리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속죄일이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그 밑에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가 다시 죄로 나아가서 육체의 생각으로 다시 나아가면 다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다시 우리 몸에 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뿌리고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속죄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속죄일이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아멘. 속죄일에 안식이 있으려면 반드시 대속죄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린 자가 영원히 안식을 누린 자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죠. 그들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면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안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진정 안식이 없다면 나는 다시 죄 가운데 나아간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멘. 더 이상 죄의 종살이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런데 이것은 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 실제로 밥을 굶으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육체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육체를 포기하는,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이 속죄일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예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 것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 위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 아멘. 세상이 항상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거를 초월한 사람, 이미 뛰어넘은 사람은 어때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생명 안에서 사는 자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안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 속죄일의 안식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영원한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육체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된 금식을 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하는 자. 아멘. 그래서 금식과 안식과 속죄함과 이것이 다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정결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속죄일 전부터 속죄일에 완전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며 애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이 속죄일을 지나야지만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속죄 제물로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자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죄 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첫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거를 뜰문이라고 말해요. 첫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영접한 거죠.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잖아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를 뿌리셨거든요.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육의 몸을 다 그 번제단에서 태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도 육의 것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때는 육은 절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피만 딱 들고 들어가야 돼요. 더욱이 그 번제단에서 태우면서 먼지가 튄 것조차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깨끗이 다 씻어야 돼요. 완전히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딱 그 속죄제물의 피만 들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금식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 전에. 아멘. 예배 전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피뿌림을 받고 우리 심령에 평강과 안식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어떤 고민의 문제가 있었든지 예배 앞에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앞에서 완전히 육의 것은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피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완전히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아멘.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인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보좌 앞에서 만나잖아요. 보좌 앞은 천국이죠. 내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심령이 천국이고 그러면 내 심령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것이 주님을 만난 결과예요. 이것이 예배 드린 예배에 성공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안 좋아. 그럼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왜 예배가 때로는 실패하냐면 다른 거에 신경을 쓰니까 육이 깨어난 거예요. 육이 깨어나서 육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나는 성소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뭐야 어디로 빠꾸. 육이 살아났어. 혼적인 생각이 살아났어.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다가 도로 빠꾸인 거예요. 그럼 다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안식 가운데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예배. 진정한 안식 속에 있는 예배. 죄와 사망은 간 곳 없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양의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속죄일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 죄를 속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했을 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완전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금식이 주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강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지 못했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그랬을 때 이거를 액면 그대로 잘못 받아들이면 밥을 굶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과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연납되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바로 제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번제, 속죄제를 말해요.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져야지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박이 어디서 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어졌어요.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어디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결박되어졌는데 너무나 결박되어져서 누구도 그거를 살릴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는 그 결박.
그것을 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의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 금식의 의미가 정확하게 와 닿으셨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향기로운 향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금향단에 붙는다 했어요. 금향단. 향단에 뭐예요?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로 그 금향단에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냄새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피의 냄새가 되어야 올라갑니다. 피의 냄새가 아니면 안 올라가요. 이 속죄일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니 그게 피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기도는 예수님의 피의 냄새가 나는 기도요. 또 예수님이 피가 내 안에 있는 건 육신의 정력이 죽어서 금식된 자로서 영으로 올라가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그래서 안식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이 속죄 일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과 장막절. 레위기 23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섯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절기를 이 하나하나 이 내용을 잘 풀어서 한 것은 이스라엘 일곱 절기 따로 성경 공부한 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레위기 순서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면서 조금 더 영적인 부분만 예수님과 연관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성회로 모여요. 그리고 이때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소출을 거두어 드린 때요. 이때는 일추수도 하고 포도도 거두고 추수를 거두는 그때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그랬어요. 첫 시작도 안식에서 시작해서 마지막도 안식으로 끝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에 완전한 그 안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안식에 들어간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7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8일의 할례를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 7일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결합은 여덟째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초막절에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였던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초막에 거한 것을 기억한 것은 광야에서 초막살이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초막살이 한 걸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끄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세계를 하면서 초막살이를 했지만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굶주리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해야 할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추수를 다 이루고 속죄를 이루고 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게 무엇과 연관돼요? 유월절과도 연관이 되어져요. 그들이 사흘째 되는 날 마라의 쓴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칠칠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들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장막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지만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다 각각 자기네들이 내어놓았는데 이것이 다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애굽에서부터 다 가지고 나온 것들이고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손을 벌리는 데마다 다 주께서 그것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은 온전히 여호와와 만나고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끌림을 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들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안에 그들이 보호하심을 입은 것과 예배하는 삶,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초막절에 그들은 이 7일 동안 아주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해요? 여호와와 함께 교제를 하니까. 무슨 교제로? 죄 없는 자로 교제. 죄 있는 자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죄 없는 자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모임인 거예요. 속죄일도 성회로 모였지만 속죄일은 애통하는 성회죠. 하지만 이 초막절의 성회는 7일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7일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어요.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누리는 모든 추수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초막절입니다.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장막절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한 무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 두 번째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그 장막 안에서, 여호와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여호와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추수하였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고 포도도 추수하고 다 추수하였을 때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모두가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이 초막절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초막 가운데 살고 있는 자요, 그와 같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절기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다 지키고 있는 자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서로 간에 나타내는 거예요. 일주일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기뻐 춤추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7일은 기뻐 즐거워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된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 초막절에 함께 우리가 초막에 거했었지, 우리가 이랬지, 우리가 저랬지 그러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호와 앞에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40년을 달아도 발이 부르치지 않았어, 옷이 헤지지 않았어, 매일같이 여호와께서 양식을 공급하셨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그 물을 마셨어,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게 뭘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그 물은 것에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라 그랬죠. 매일같이 오매를 나아가서 걷어본 사람은 말할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연합되어져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만난 예수님을 알릴 때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나아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주 이름을 부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함과 영원한 안식을 얻는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를 그들이 통과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뭘 준비한 거였어요? 주 안에서 통치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거였죠. 주 안에서 안식함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예표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을 연습한 거죠. 맛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게 될 저 영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 날을 거기서 누리게 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연습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냥 텐트 치고 우리가 40년을 사는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니? 이랬었잖아. 이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야. 그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연습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곳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그거 연습 안 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그렇게 못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천국이래. 아니, 천국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느냐고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정말 초막절을 지내는 자라면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안식, 그 안에서 희락이 있는 자, 이러한 삶이 바로 초막절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는 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속죄일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속죄일 통과 안 하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얻었거든요. 속죄일을 지났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았다고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해 살던 여자가 사람들 알고는 나와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전도하고 자기가 막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가 선지자가 아니냐, 와 참, 나와서 그렇게 그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가 전도해요. 초막절은 전도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서 자기가 그 영생의 싹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뿌리셨죠? 이 여자는 또 나가서 또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나팔을 불 때죠.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될 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속죄일도 통과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레위기 23장 22절이에요. 레위기 23장 22절만 하나 딱 떨어져서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로부터 나팔절 사이 4개월인 거예요. 그 4개월 동안에
이제 밀추수의 시작이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팔절에 이제 밀추수가 다 거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와 거름이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그러한 계명을 별도로 주었다는 거예요. 별도. 일곱 절기 외에 별도의 계명이 있는데 이때가 무엇이냐 하면 이 4개월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러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4개월은 이방인 추수 기간이에요. 오순절이 있고 나서 4개월이 오는 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이방인들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디아스포라 된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들어 돌아다닌 거예요. 세우러 돌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다니면서 온전한 복음을 바로 세우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아오라 그래서 남자들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과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과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됐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진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땐 다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넉 달이 바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넉 달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그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안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방인의 추수 기간인 이때가 4개월이란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이때가 4개월의 때입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불러모으고 속죄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칠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열심히 추수해야 되는 때 거름인가 나그네들이 양식을 먹게끔 주님이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 거름인가 나그네들은 누구예요? 온전히 땅을 붙이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없어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아예 인을 치셨어요. 새겨주셨어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는 속죄일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초막절에 들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오시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4개월의 이방인 추수 기간에 떨어진 이삭을 룻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건진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의 우돈하여 졌느니라. 자,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남은 자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제2중건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잠깐 동안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져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땅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죠.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밟는 땅마다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 안에서 내가 만나는 자마다 취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에 이스라엘에게 공포한 성회와 예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절기가 있을 때 성회로 모일 때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이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요 소제요 희생제물이요 전제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회가 공포되어질 때마다 반드시 그들은 성회로 모이고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제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성회로 모일 때마다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뭘 하라 그랬어요? 성만찬 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는 것은 그 떡과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모여진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로 하나 된 자요. 그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이씨고 너는 김씨고 너는 박씨고 그게 아니라 너는 정씨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씨? 예수 씨. 주 안에서 구원의 약속과 그 모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이 성회로 모일 때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성회는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이 곧 우리가 교회 예배에 이렇게 모일 때 이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누가 찬송이 받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은혜가 찬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찬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드려주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때마다 누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찬송받고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회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또한 그분 앞에 드려주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찾아보시며 끝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먼저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8절부터 10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서 성회로 모입니다. 레위기 23장 한 장에 모든 절기를 다 몰아놓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회에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회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 속에 영광 받아 주셔야 돼요. 그 피의 냄새가 나야 돼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거룩거룩한 음악 틀어놓고 분위기 잡으면서 성만찬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과 피를 먹어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늘 십자가만 나타나는 우리 모임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올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